야씨, 근데 그 와중에 지금 뒤질 것 같은데. 고기만 200g 7,500원. 잠깐만, 게임 시작한다. 이따 다시 할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촬영이 있어서 외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나가는 김에 시청자분에게 정육점이 있다는 PC방을 추천받아 겸사겸사 가보려고 하는데요. INFP인 저는 한번 외출을 하게 되면 밀린 방학 숙제를 하듯 한 번에 볼일 2개 이상을 꼭 잡게 됩니다. 그렇게 무리한 일정 잡아놓고 집에 돌아와서는 역시 이불 밖은 위험에 있단 소리나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오버워치2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오버워치2 마스터 토크를 촬영하기 위해 외출한 날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메이크업 할 기회가 생기는데 메이크업을 받고 나면 나도 이렇게 생길 수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 6시에 출발하는 날에도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준비하시는 어머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진짜 너무 억울하게도 세 구간에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하, 원래 알았는데 그죠? 인증샷까지 찍어놨어요. 분명히 목적지에 20분 전에 도착하게 내비를 찍고 출발했는데 정말 평소에 뻥뻥 뚫려있는 길이 이날따라 막혀서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사진도 찍었네요. 오늘 촬영을 진행하는 공간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카메라에 깜짝 놀랐습니다. 공식 유튜브에 올라가는 촬영이다 보니 나이키 로고 밴드가 박혀있는 탈모 가리개는 착용할 수 없었는데요, 명동 한복판에서 수영복만 입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2시간 정도 되는 촬영이 끝났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도 보통 2시간 촬영하면 편집을 통해 15분 남짓한 영상이 나오는데요, 가끔 SNS를 보다 보면 다들 참 열심히 사는구나, 다들 참 행복하게 사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나의 23시간 59분 59초와 남의 1초를 비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살다 보면 보여주는 것들만 보게 되는데 내 눈에게 무엇을 보여줄지 내가 선택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오늘의 최종 목적지인 용산에 있는 정육점이 있다는 PC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PC9이라고 하네요. 가서 한번 맛있게 음식도 먹어보고 또 오버워치도 해보고 특별한 손님까지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나저나 서울에서 서울 이동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모르고 방심했다가 방광이 터지기 직전인데요, 사람은 목숨이 위험한 순간 생존 방법을 찾기 위해 과거부터 기억을 더듬는다는데 그 순간을 주마등이 스쳐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5살 고속도로 위에서 페트병에 정조준을 하던 그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서울에서 서울 이동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1시간이 넘게 걸리네. 괜히 커피 마셔가지고 또 화장실 너무 급한데 차 세울 데가 없어. 야씨, 근데 그 와중에 지금 뒤질 것 같은데. 또 이 급한 와중에 유튜브 소스라고 동영상을 찍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이 살짝 들었습니다. 진짜 지릴 뻔했다. 눈물 났어요. 너무 오래 참다가 볼일을 보면 눈물이 찔끔 나는데 저만 그런가요? 고생 끝에 도착한 PC9이라는 곳입니다. 바베큐 삼겹이라고 적혀있는 게 신기합니다. 문을 열자마자 정육점 냉장고가 떡하니 있는 게 모르고 오면 잘못 들어왔나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구매하지 마세요 라고 쓰여있는데 고기 품질이 떨어진다, 정성이 안 들어간 상품이다, 의심하는 손님은 구매하지 말라고 하네요. 사장님의 고기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문구입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옆에 더 본격적인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고기 숙성 전용 냉장고라고 하는데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음식점에 갈 때 다음에 또 와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포인트는 1. 깨끗한 화장실, 2. 깨끗한 오픈형 주방, 3. 너무 고민 안 해도 되는 메뉴판인 것 같습니다. 화장실의 경우는 더러울 수밖에 없는 공간, 꼭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다 보니 화장실만 봐도 나머지 위생 상태를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오픈형 주방의 경우는 나의 요리 과정을 다 보여줘도 자신 있다는 사장님의 마인드가 담겨 있는 것 같고, 너무 고민 안 해도 되는 메뉴판은 그냥 음식점 정하기까지도 고민인데 들어와서 또 고민하는 게 피곤합니다. 이곳은 앞서 말한 세 가지 모두 괜찮았는데 생각해보니 여긴 음식점이 아니라 PC방이네요.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로 PC방에 오면 한 가지 변태 같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오버워치 하는 사람이 몇 명 있나 PC방을 한 바퀴 쑥 둘러보는 습관인데요, 요즘 들어 PC방에 오버워치 하는 사람이 부쩍 늘은 것 같습니다. PC방 요금은 2시간 20분에 3,000원인데요 세상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PC방 요금은 점차 줄어드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8살 때 한국에 PC방이라는 게 처음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엔 1시간에 1,300원이었습니다 그 시절 1,300원이면 학교와 분식점에서 컵볶이에 슬러시 하나 먹고도 700원이 남아 피카츄 돈가스 하나 야무지게 먹고 떡꼬치 사 먹은 다음 오락기 앞에 앉아 스노우브라더스 3판은 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일단 제일 구석에 있는 자리에 앉았는데 바탕화면에서부터 사장님이 직접 숙성하고 초벌한 고기라고 해서 3일간 숙성, 초벌고기로 기름기 제거, 프리미엄 흑돼지라고 쓰여있습니다. 메인화면에 오버워치 바로가기가 있는 것을 보니 이 PC방은 합격입니다. 메뉴판을 켜봤습니다. 흑돼지 삼겹부터 목살, 파채무침, 볶음김치 등 PC방 메뉴판이라기엔 조금 낯선데요. 150g에 7,000원. 아, 이렇게 흑돼지 바베큐 삼겹 도시락이 있네. 아, 고기만 200g에 7,500원. 삼겹살이랑 비빔면 기가 막히겠는데? 불닭이랑 삼겹살 바베큐도 판다. 메뉴 고민하다가 PC방 시간 다
바꿔낼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고깃집에 컴퓨터가 있는 건지 PC방에 고기를 파는 건지 혼란이 오는데 메뉴를 고민하다 보니 오늘 초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컨텐츠를 도와주시러 브론즈 곰팡이님이 와주셨습니다. 오늘은 외출한 김에 4개의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는데요. 첫 번째가 오버워치 공식 유튜브 촬영이었고, 두 번째가 정력 PC방 브이로그, 세 번째가 제 유튜브에 자주 나와주신 브론즈 곰팡이님을 직접 모셔 브론즈는 뭘 보고 게임하는지 아이트래커로 관찰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기로 했고, 네 번째 일정은 좀 이따 또 공개됩니다. 오랜 기간 브론즈에서 깎아온 감도를 설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디테일하게 정비를 하시네요. 너무 오랜 기간 브론즈에 있으면 감도를 바꿔볼 필요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브론즈를 탈출하기에는 오답인 감도일 수 있지만 브론즈에 안착해 있기에는 정답인 감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콘텐츠를 찍고 있다 보니 다른 초대한 손님들도 하나둘씩 오기 시작했는데요. PC방 번개로 오게 된 제 채널 구독자분들입니다. 앞으로도 외출을 하게 될 때마다 시간이 되면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일 번개 공지를 올려 구독자분들과 게임할 기회를 종종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제 인스타 아이디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 앉으셨는데 나무들보님 구독자 37살 강나전하라고. 아, 네, 반갑습니다. 잠깐 게임 시작한다. 이따 다시 할게. 게임을 하다 보니 슬슬 출출해져 음식을 시켜보기로 했는데요. 아, 다 맛있겠다. 뭐 먹지? 삼겹살에 짜파게티? 나 진짜 난생 처음 먹어보는데? 아니요. 비빔면이 정석 아니에요? 근데 한번 비틀어서 짜파게티랑 먹어본다? 아니, 목살에 짜파게티. 목살도 살짝 시킬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숙대생 이벤트. 뭐 드셨어요? 아이스티? 네. 아, 와, 씨, 부럽다. 나도 숙대생 하고 싶다. 결국 삼겹살에 비빔면, 목살에 짜파게티 조합 둘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음료는 다이어트 중이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35,000원이 나오는데요? 이건 음식이 비싼 게 아니라 많이 시킨 거입니다. 제 왼쪽에는 콘텐츠를 도와주신 구독자분들이 앉았고, 다른 구독자 두 분은 저와 떨어져 앉으셨더라고요. 한 분은 혼자 경쟁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온라인 시참이랑 다를 게 뭔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오랜만에 PC방에 와서 5인큐를 해보니 재미있었습니다. 린스님 82D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보니 욕을 먹고 있을 때 유튜브 소스다 라는 생각으로 인증샷을 남겨주는 저를 보며 성악설을 믿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옆에 앉아서 게임하고 계시던 분이셨군요. 아니, 말도 없이 그냥 갑자기 옆에서 누가 말을 걸었는데요. 알고 보니 번개 참석자로 3시간 전부터 와서 말도 안 걸고 혼자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와서 멀리 떨어지 않고, 누구는 와서 혼자 경쟁전 돌리고, 누구는 와서 말도 안 걸고 3시간 동안 혼자 게임하고. 제가 생각했던 번개랑은 달랐지만 나름 신선했습니다. 목살이랑 비빔면, 삼겹살이랑 짜파게티. 드디어 음식이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양이 많더라고요. 나이스. 우리 팀, 저 잠깐만요. 목살 한 입만 먹을게요. 둘 다 있는 거. 나 공 고파요. 나 얼굴 한 번만, 얼굴 한 번만, 얼굴 한 번만. 짜파게티랑 삼겹살 조합 좋다. 뽕 칠 수 있나? 나이스. 열심히 먹으면서 게임했는데요. 뭐 말이 필요 없는 맛이었습니다. 메르시 하면서 구독자분들에게 빨대 꼽아놓고 틈틈이 먹었는데요. PC방에서 라면을 시킬 때 중요한 것은 금방 불지 않게 꼬들하게 끓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기도 맛있게 잘 구워주시고 비빔면도 꼬들하게 맛있게 잘 비벼주셨습니다. 고기와 비빔면 조합은 비빔면의 매콤함이 고기의 느끼함을 살짝 잡아주면서 고기의 쫄깃한 식감에 면이 발레를 하듯 제 입에서 노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외로 짜파게티와의 궁합도 괜찮더라고요. 사실 그냥 맛있는 거 플러스 맛있는 거는 맛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정육점이 있는 PC방에서의 알찬 시간을 보내고 나오게 됐는데요. 알찬 하루를 보냈다는 뿌듯함과 함께 빨리 침대에 가서 눕고 싶다는 생각이 뇌를 지배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끔 외출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면 좋은 자극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선입견만 생기고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가 참 쉽지 않아지는 것 같은데, 선입견이란 게 때로는 저를 지켜주는 좋은 방패가 되기도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적당이라는 게 제일 힘든데,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시작에서 끝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끝과 끝 사이의 균형을 맞춰가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때로는 앞으로도 굴러보고 뒤로도 넘어지고 양옆도 좀 둘러보며 때로는 쉬어가는 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엔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